이번 리딩은 한동훈이의 장인 진형구예요. 제가 위키나무를 좀 찾아봤는데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고 이자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인권과장 이런 자가 법무과장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장 총무부장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공안검사였어요. 눈을 봤는데 눈이 추악해요. 눈이 저렇게 희미한 사람들은 투명해야 돼요.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김명신이 눈도 자기 원래 눈을 보면 눈이 이렇게 음탕해요, 눈이. 남자들도 그렇고 잘 눈이 맑아야 돼요. 봤을 때. 진형구. 이자가 어떻게 될지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썩어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조금 일부가 썩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썩어 있다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아나요? 순진한 국민들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벗어나나 보네. 큰 죄는 이게 벗어난다고 봐야 될까? 사건 터져 나올 거예요. 큰 사건 터져 나오고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돈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모두가. 제가 한번 더 봐야 돼요. 저거를 내가 부정적으로 읽어야 될지 긍정적으로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 해왔던 식으로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전부 다 돈에 관련돼 있어요. 주가 조작범들이에요. 검찰들은 90% 인간들은 글쎄 90%까지 봐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 최소 50%는 주가 조작에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이 무서운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이재명은 아무것도 그런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관도 없고 연결된 끈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다 때려잡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이 악마들이 아는 거예요. 저자가 들어오면 우린 끝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명신 같은 괴물 탕녀를 하나를 앞세워서 검찰들을 그냥 거기에 엮이게 만들고 다 같은 동서가 돼 버리는 거예요. 돈과 블랙홀로 통하는 그런 검찰의 더러운 추악한 소설. 이거는 영화가 나중에 몇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김명신이 어떤 여자였고 모두가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싫어지네요, 진짜.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가도록 어느 누구 하나 손 쓰는 사람도 없이 그래서 노무현이 죽고 아 정말 아무 죄도 없는 노무현 죽여놓은 거예요. 막 이제 저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논두렁식에 2,500만 원 가지고 노회찬 죽여놓고 박원순 죽여놓고 이게 이낙연과 양정철이 한 짓거리들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같이 합쳐서 이 자들은 절대로 정치에 다시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진형구 이자가 이 사람, 이거는 김기현일까? 아니면 워러사인을 가진 남자예요. 문재인도 이카드고 김기현도 이카드예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살짝살짝 피해가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볼게요. 진형구 이자도서 약간 삼백안이에요. 눈이 탁하고 막지가 않고 삼백안까지 꼈다? 안 좋아요.
한동훈이 장인이기 때문에 이자가 어떻게 되는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한동훈은 끝났어요. 상당히 시끄러워지긴, 아, 상당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예. 저거는 킹 오브 만스인데. 어떤 판사한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덮어달라고. 살짝 벗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미지수예요. 이자는 아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슬슬슬 피해갈 수도 있지만 이자도 내가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말년이 별로 좋은 말년은 아니에요. 좋은 말년은 아니게 될 거예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로 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나중에 박사님한테 같이 한번 봐달라 그럴 거예요. 진형구. 그리고 분명히 누구한텐가 살려달라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과도 아는 사이인가 이자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낙연과도 아는 사이일 수 있고 조남욱과도 아는 사이일 수 있고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이낙연한테 도움을 청해봐야 이낙연 아니면은 해외 나가 있는 그 누군가 누구일까? 그런데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되게 시끄러워져요. 비밀도 막 터져 나와요. 비밀 막 터져 나오고 큰 결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이 풀리는 듯 했다가 또 일이 또 터져 나오고 조금 해결되나 싶으면 또 터져 나오고 자꾸 반복이 돼요. 당분간은. 이제 예스노를 한번 볼게요. 이자가 무사하게 빠져나갈까? 항상 질문은 긍정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아휴. Death 카드 나왔어요. 무사하게 빠져나갈까? 재판을 조사는 받게 될 거예요. 조사 받게 되고 죽나?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긴 하지만 죽을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되게 안 좋아요. 예스노로 봤을 때는 이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가 했는데 당장 어떤 빠져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도 제가 그랬죠. 이 사람 좋지 않아요. 길게 봐서. 이게 그 대답일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질 거예요.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기운을 쓰지 못하게 돼요. 진리의 진실의 시간이 다가와야 돼요. 국민들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고 이 세계를 위하고 이 지구를 살리려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제 한동훈 거를 볼게요. 그래서 이 한 씨가 그렇게 폐악질을 하고 까불고 일한 거예요. 때까지. 자기가 뭐 되는 줄 알고. 너는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와 너도. 한동훈 리딩이에요. 이제 4위, 둘째 4위라 그래요. 까불고 짓까불고 한 이유가 바로 장인의 힘을 다 끼리끼리끼리끼리 이렇게 헤쳐먹은 거예요. 때까지. 그 긴 세월을. 그 자기의 4위로 만들고 가족 그냥 옛날 봉건시대 때 영주들이 자기 딸하고 사위하고 막 다 식구로 엮이고 그래서 프랑스 왕족들이 근친 결혼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deformed
deformative. 그걸 뭐라 그러죠? 기형. 기형 아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근친상간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더 기른다는 생각으로 막 뭐 육촌이 결혼하고 사촌이 결혼하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 기형들이 태어난 거예요. 막 턱이 막 이상하게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동물들도 흰 사자를 만들겠다고, 라이거 만들겠다고 막 근친상간을 막 시켜놔가지고 얘들이 기형으로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사자 찍어놓고 흰 호랑이 찍어놓고 이러면 저는 그런 채널은 절대로 후원하지 않아요. 동물 학대를 하는 공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동훈. 도움을 엄청 받네요. 도움을 엄청 받게 되고 이자도 역시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이 다 돌아와서 못된 짓을 하던지 누군가가 조작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이 여자가 누구야 도대체? 계속 나와요. 아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여자일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몰라요. 저도. 퀸 오브 소울즈예요. 이 여자가 계속 사람들 리딩마다 계속 나와요. 분명히 어떤 관련이 있는 여자예요. 주가 조작하고 한동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되게 시끄러워지고 또 좀 발이 묶이게 될 거예요. 아주 운세가 좋지 않아요. 운세가 좋지 않고 도움을 받기는 받는데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얘는 끝이에요. 끝난다고요. 이거 봐요. 끝. 아마 한동훈 이걸 대충 살짝 보고 싶었어요. 이자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명신과 한동훈을 치기보다 곁가지들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연관된 자들. 그래서 뿌리째 흔들어놔야 돼요. 저자들을 받쳐주고 있는 그 수위대들, 그것들을 죽여놔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팔다리가 다 잘리게 되면 힘이 저절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Out of War. 삼국지를 보면 그 답이 다 나와요. 삼국지 보면 진짜 배울 만한 게 있어요. 그 전쟁하는 방법도 꼭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 살아가는데 처세술 같은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Out of War도 영어로 읽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게 있어서. 오히려 불교도 저는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크리슈나무리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불법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을 제가 구해서 읽었죠. 한국 갈 때마다 책들을 구해서 오거든요. 한동훈. 한동훈 나오는 거 봐요. 윤석열 나오는 거 봐요. 뒤숭숭 할 거예요. 잠자리가.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매달려가지고 윤석열한테 매달려봤자 지가 뭘 하겠다고. 좀 잠자리가 뒤숭숭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고 아마 여태까지 잘 나갔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큰 변화가 오게 돼요. 굉장히 큰 변화. 그런데 윤석열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대충 읽는 거예요. 길게 하나하나 설명 안 하고 너무 길어질까 봐 진형구를 먼저 보고 싶었어요. 이자가 제가 예수노로 한번 물어볼게요. 한동훈과 김명신의 전화 그 카톡을 풀면 주가 조작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한동훈이가 이
난관을 싹 빠져나갈까요? 두 개가 다 나왔어요. 한꺼번에 나서 뽑아버렸어요. 바람 피고 있어요, 지금 이 인간. 여자 관련도 있고. 법무부 장관 자리 물러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 법무부 장관 자리 물러나게 될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여자가 계속 나오네. 아, 이게 와이프고 이게 사귀는 여잔가 보다. 한동훈 운세 안 좋아요.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좀. 비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뭔가. 큰 비밀들. 잠깐은 빠져나간다 해도 길게 보면은 이 사람 안 좋아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진형구가 한동훈이가 바람피고 딸한테 못하게 하면 복수를 하겠죠. 서로 싸우길 바라요.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